오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할 얘기들 많겠죠? 누가 먼저 얘기할까? 네, 선생님. 귀염둥이의 대명사, 언제나 맑은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다중인격의 선두주자 다중이입니다. 아유, 그래요. 너무나 귀여운 우리 다중이. 개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33살, 73년생, 을중년생, 재수에서 94학번. 다중이 반갑다. 선생님, 그렇게 함부로 인신공격을 하는 법이 어딨어요? 중학교 때 여자 선생님 치마 속을 훔쳐보다가 체육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학생부실에서 음식 두들겨 맞다가 정확 두 번 맞은 박준영 씨. 이런 박준영의 비리를 알고 계신 분은 시청자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제보 부탁해, 들어가요. 선생님! 아유, 그래요. 선생님! 신장님.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됐어요. 어이, 그래, 그래 보여. 진영이 지금은 뭐가 제일 하고 싶니? 뽀뽀! 난 지금 당신이랑 뽀뽀가 하고 싶어요. 이젠 지혜가 하지 말래. 그래요? 나도 이미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에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하고. 아니 진영아 너 왜 그랬냐, 무슨 결혼을 했어? 진짜로 난 결혼식을 했다니까. 아니 뭔 얘기라고. 일찍 들어와요, 여보. 뭐, 들어가, 이사, 들어가. 정신없어, 들어가. 들어가, 앉아, 앉아. 아우, 정신없어. 아이고. 이건 뭐, 어린 시절 얘기들 그만 늘어놓고 있는데 말이요. 아유. 이거 나보고 다 국회의원이 뭐니 이런 거 하라고 그냥. 내 연설도 내가 숱하게 했네, 내가. 연설을 하셨어요? 연설은 뭐, 아무나 하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이고, 연설 그 깔거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짝팔 그냥 올려줄게요, 저짝팔 올려줄게요, 그냥 뭘 이연산이 저연산이 뭘 뭐가지 좀 비슷해나 좀 사용되는 걸 뭘 뭐예요? 이 연사를 뽑아주신다면 그 깔거 대충 사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있어. 앉아.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얘기의 취지는 좋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저씨가 얼마나 대충 그까이 거를 하면서 사는데 말도 안 돼. 원래 내 꿈은 말이요. 네. 아휴, 내 원래 가수인데 말이요. 아. 사실 저도 가수가 꿈이었었는데 저는 힙합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힙합, 아이고 힙합 그까이 거 그냥 뭘 대충 그냥 뭘. 그지마냥 그냥 막 거적대기 한 더하게 걸치고 그냥 뭐 그냥 뭐 이게 뭐 또 꼴에 또 존댓말 또 써준다고 말끝마다 막 요요 해댄다는 건 뭘 아 그까이 거요 대충 요 아 지친다 지쳐요 아 뭘 쳐다봐요 아 테이크 그 까이 거 이거 뭐 서울 촌놈들 데리고 놀기 힘드네 뭘. 와 놀랍네. 서울 촌놈이라 얘기 들어도 다 좋아하네. 아 됐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건 나 또 들었으면 아 내가 이 왕년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했던 것만 그냥 레슬링 해가지고 그냥 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도 그냥 척척 따고 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요. 아 아저씨 레슬링 했었어요? 그럼 레슬링 어려운 건데 레슬링. 레슬링까지 거 그냥 뭘 대충 그냥 뭘 다 늘어난 그냥 난인구하고 반스만 입고 나오는 그냥 뭘. 그냥 이 젖꼭지나 살짝 보여주면 그냥 뭐 이 땅바닥에 그냥 따글따글 굴리면 되는 걸 걸고 뭐로 아유 뭐예요 그게 레슬링이 뭐 레슬링이 뭐 됐어요 말도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이거 내가 그러면 시범 한번 보여줄까 그럼? 시범? 시범 그러면은 네. 어, 저 우리 박선생의 그거 뭐예요 빠뜨린 줄 한번 해봐 줘 제가 하라고요? 어. 아이 갑자기 알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자 하세요 그럼 자 이 짝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이쪽으로요? 그래요. 예. 대충 봐와! 들어가! 정신없어. 하이엘피에시오. 패션 리더, 필사마입니다. 어, 너무나 멋진 필사마. 혜성이 아빠, 필사마. 아, 필사마. 오늘 행커침 너무 멋있어요. 다시 맙니다.
눈 보자. 선글라스를 껴야겠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야, 역시 패션의 시작은 선글라스야. 이태리에서 선글라스. 뭘 선글라스예요? 홍합 껍데기입니다. 그걸 왜 거기다 붙였어? 잘 안 보입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아, 그래도 필사마 오늘 넥타이는 예술이네. 네. 삼겹살입니다. 황사 때문에 목구멍 깨뱉기다 그만. 들어가세요, 됐어요. 아유. 와이셔츠가 축축해요. 들어가, 들어가세요. 필사입니다, 필사마. 아니요, 필사마. 더 들었어. 제 이름은 노무진이고요. 이 친구는? 빈더화. 중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요즘 중국의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요. 과연 한국과 중국의 CF는 어떻게 틀린지 함께 보시죠. 아름다워. 꼼씨.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입안이 상쾌하면 인생이 상쾌해집니다. 한국 CF. 중국 CF. 중국 CF. 중국 CF는 어때?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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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국산 안나 아카시앙 첨가이 무설탕 까마. 여러분 닥터노 노홍철 아시죠? 네. 노홍철이 CF를 찍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닥터노 노박사 이거. 여기서 껌을 씹는다. 껌을 씹을 때 입안에서 이렇게 아, 냄새를 맡으면 인터뷰를 못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껌을 이렇게 딱 씹고 하면 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까 씹던 껌 좋아. 가는 거야. 아우, 정신없어요. 아, 잠 있어봐. 무에타이의 고수, 우리 어? 옹박은, 자,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이 있을까? 옹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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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빵따이, 앙박, 앙케이, 빵따이, 앙박. 나라 빵따이, 앙케이, 아, 옹박, 몸 너무 멋있어요. 옹박! 옹박, 이번에 이종격투기에 도전하신다면서요? 아, 아케, 하까, 여러 뭐, 텃다야, 마이가. 이정? 아, 이정, 아이. 일정보통, 아케? 아. 일정보통, 원동기. 아케, 오빠, 따바다바다밤. 아, 오빠, 놀러다녀. 오케, 야. 아이,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아니, 그럼 옹박은 무서운 게 없겠어요. 아, 오케, 무셔? 어. 아, 벌. 벌? 아, 꼬리야, 벌, 무셔? 아. 한국의 벌이 이렇게 무섭지 않은데. 아, 꼬리야, 벌, 뒷담화는, 벌떼클럽, 오케이? 뒷담화. 니도 갔잖아. 뭘 내가 갔어요? 나 그런 데 간 적 없어요. 나는 그런 데 간 적 없어. 오케이? 얄라빵, 나이, 아, 정신없어요. 아니, 이 음악은. 시작은 빛의 코라스나 끝은 비를 하리라. 하리라. 나는 이 세상에 마른 자들 구원하론 뚱뚱교 교주 다산의 상징 출산드라. 출산드라. 자연분만 모유수유. 자연분만 모유수유. 이 빛의 코른 죄인이여. 죄인. 내 오늘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먹어라. 먹어. 참회하라. 넌 이미 축복 받았다. 축복받은 영혼이여. 아직도 삐쩍고른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신다. 오늘 말씀은 삼구소서 힘장
신문사절 말씀. 신문사절 말씀 주제는 세우 선생님의 변신은 무죄에 대해 전합니다. 세우 선생님, 그는 의협심을 발휘해 고래 싸움을 중재하사 등이 터지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의 눈이 작다고 새우 눈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허리를 굽히시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성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기 위해 소금 사우나를 즐기사 대하 구이로 녹말로 샤워를 하고 소스로 팩을 즐기사 깐쇼새우로도 희생하셨습니다. 깐쇼새우.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몸을 맷돌에 갈고 난 후 펄펄 끓는 기름에 뛰어드사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는 빗살무늬 스낵으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새우 뭐가 먹습니까? 먹습니다. 깐쇼 새우 먹습니까? 먹습니다. 아줌마 소스 떨어주시면 안 돼요.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라.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출산 들어시오. 출산 들어시오. 좋은 말씀 안 들으시고 또 어디 가십니까? 식당 칸 없는 기차들 읍새로 갑니다.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니. 다 같이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선생님. 들어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반갑다 복학생. 선생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교훈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교훈.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아, 너희들 말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선생님, 저도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조카들한테 줄 선물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선물? 이 한두 가지 종류의 선물로는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종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종류. 조카도 참 좋아할 거예요. 어떤 선물인지 바로 정말 궁금하다. 조각 과자 선물 세트요! 이 장화 안에 정말 많은 종류의 과자가 들어있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이 과자 다 먹고 이 플라스틱 장화 애기한테 시키는 사람은 누구니? 애기 발이 얼마나 따끔따끔 거리겠니? 아니 그럼 이 망사는 스타킹으로 신길 거니? 선생님 이 과자는요 우리 애기들 먹여야 되니까요. 선생님은 제가 껌 드릴게요. 아니 껌? 아니 갑자기 맛있는 껌이니까 선생님 챙겨주세요. 우와 고맙다. 껌 있네. 자 각은 버리고 선생님 껌을 그냥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아니, 빈 건데, 왜 버린 건데? 선생님, 이 껌 안에는요, 마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선생님도 참. 좋아요, 그럼 내가 이 내용 읽어줄까요? 정말 재밌는 만화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제목은 꺼봉이의 하루예요. 꺼봉이의 하루. 꺼봉이의 하루. 우리의 꺼봉이가 길에서 10,000원짜리를 주셨네요. 어이구야. 어? 그리고 신이 난 꺼봉이는 빵을 사 먹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게 됩니다. 와, 이럴 수가. 어머나 이런. 만 원을 그만 다 써버리고 말았네. 다 썼네. 그런데 이럴 수가. 아니 왜 어떻게 된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거? 그 만 원짜리는요. 꺼봉이 돌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나 이거? 식스센스 이후로 처음이야. 야. 야. 아, 그런 류의 만화였어, 맞아. 너희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선생님, 난 말이에요. 남들이 내 욕하는 거 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는 봤는데? 몰래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몰래 카메라. 너희들 나 없는 곳에 욕하는 거 난 다 알고 있어. 아니 깜짝 놀랄 거다. 그러니까 몰래 난 카메라 어떤 잠만경이 있거든. 자.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난 다 보고 있다고. 거기 가운데 앉은 아줌마. 아까부터 콧구멍 파는 거 다 봤어. 코가 얼마나 따끔따끔 거리겠니?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게 거꾸로 하면요. 여자 다리가 다 보인다니까. 거꾸로 하면 다리가. 어디 보자. 다리 이쁘잖아요. 아이고, 보세요, 선생님. 다리 이쁘잖아요, 선생님. 자세를 더 낮춰가지고요, 선생님. 입장 낮춰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알았어, 내가 글로 갈게. 선생님 또 가라, 다음에.